제품을 발라도 뱉어내는 느낌이 들고 모공이 많이 늘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점점 피부의 광채가 일주일 정도로 점점 광채가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물광 보톡스 효과처럼 제 피부가 성수기를 맞이했는데요. 완전 깐달걀 그 자체예요. 안녕하세요, 미주예요. 여러분 요즘 날씨가 엄청 더워졌잖아요. 여름인데도 불구하고 요즘 제 피부가 성수기를 맞이했는데요. 피부 보이시나요? 완전 깐달걀 그 자체예요. 그래서 지금처럼 피부과 시술 없이도 홈케어만으로도 이렇게 피부 광채부터 피부결, 모공까지 쫀쫀하게 보일 수 있는 이렇게 깐달걀 피부 치트키 아이템으로 효과를 본 니드샷 제품을 하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클리모이의 다이아 리프트 니드샷 제품인데요. 이 제품을 사용하게 된 게 제 주변에서도 니드샷 제품을 사용하고 나서 효과를 본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저 또한 예전 영상에서 니드샷 제품을 추천해드린 적도 있었잖아요. 근데 국내 최초 최고 수치의 니드샷이 나왔다고 해서 개인적으로 테스트를 해봤는데 아니 효과가 진짜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진짜 국내 최고 수치인 3000에서 이거 3000이고 5000까지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니드 수가 많다 보니까 모공 개선이랑 주름 개선까지 효과를 꽤 많이 봤어요. 보이시나요? 자, 니드샷을 이용했는데 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꼭 한번 써보시면 굉장히 만족스러울 만한 아이템이거든요. 요것도 사용 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은 피부결 정돈해주신 다음에 약간 마른 얼굴에 그 니드샷 제품을 사용해주시고 그 다음에 수분감 있는 제품을 써주신 다음에 기능성 있는 제품을 사용해주시거나 아니면은 마스크팩 딱 사용하시면요. 진짜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극대화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진짜 저처럼 니드샷 사용했는데 효과가 잘 안 느껴졌다 하신 분들은 요 방법대로 한번 써보시면은 진짜 효과가 진짜 극대화되실 거예요. 그리고 약간 Q&A 형태로 이렇게 제품 성분에 대해서 한번 궁금하실 만한 거를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투피큐리란 청정바다의 심해에서 서식하는 해면 동물의 골침이에요. 미세침, 미세한 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 피부에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까다롭고 섬세하게 정제, 가공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이렇게 유효 성분을 이렇게 함치만 스피큐리 피부 진피질까지 유효 성분의 흡수를 돕고 피부의 턴오버 주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각질도 이렇게 제대로 껴줘야지 제품 흡수도 돕고 피부 결도 굉장히 예뻐질 텐데 턴오버 주기를 촉진시키는 제품이 바로 니드샷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피큐리 제품이 출시되기 전에는 에스테틱 샵에서 스피큐링, 스피큐 테라피 같은 거라고 해가지고 진짜 피부과, 피부 관리실에서 시술하는 그런 테라피 같은 게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홈케어로 관리할 수 있는 똑똑한 홈케어 제품이 나왔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증에 대한 것도 궁금하실 텐데 이렇게 니드샷 수가 높아지면은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 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제가 사용해봤을 때 니드 수가 많은 것 치고는 별로 그렇게 통증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꽤 괜찮은데?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것 또한 약간 플러스 되는 요인이어서 더 손이 많이 가는 것도 있더라고요. 기존 유명 제품에 비해서 복합 성분이 4가지 정도 들어가 있고 300달톤 저분자 콜라겐이 무려 6가지나 들어가 있어서 유효 성분을 더 깊숙이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해요. 진짜 그만큼 굉장히 효과가 좀 더 극대화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저의 진짜 깐달걀 치트키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요. 사용 주기를 알려드리자면요. 본인 피부 타입이나 생활 패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1000부터 사용해보는 걸 추천드릴 텐데요. 이 1000샷 같은 경우는 매일 저녁 1회 정도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매일 사용해도 요거는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요 3000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3, 4번 피부 컨디션에 따라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요 5000샷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니드샷 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국소 부위에 부분적으로 사용해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저처럼 피부가 예민한 편이신 분들은 낮은 단계부터 주 3-4회 정도부터 한번 사용해보시다가 주기를 점점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니드샷 제품 한번 바르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세안 후 아무것도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이 니드샷 제품을 사용해주시면 되는데 손바닥에 소량 이렇게 두 펌프 정도 짠 상태에서 그냥 부분적으로 이렇게 덮어준 다음에 이렇게 니드샷 제품을 가볍게 먼저 전체적으로 펴발라준 상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막 비비지 마시고 흡수가 되도록 마사지하듯이 꾹꾹 눌러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니드샷 제품만 발랐는데도 이렇게 광채가 쫀쫀하게 올라와요.
그리고 다들 아침에 혹시 니드샷 발라도 돼요? 궁금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 이게 낮은 니드샷 수를 가지고 있는 제품은 아침 사용해도 되지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저녁에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니드샷은 다음 단계의 유효 성분을 흡수시켜주는 제품이잖아요. 그래서인지 그냥 기본적인 일반적인 스킨케어나 그런 제품보다는 기능성 제품을 사용하실 때 또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다음날 외출할 때는 그냥 나가지 마시고 확실히 흡수율이 높아진 피부 컨디션 상태이기 때문에 다음날에는 꼭 자외선 차단을 충분히 잘 해주고 나가신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표 민감성 피부 사용해도 돼요 하실 텐데 저 또한 민감성 피부여서 아무거나 못 사용하는 1인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인지 저도 처음 사용할 때는 국소부 팔 안쪽이나 귀 뒤쪽 같은 부분에 한번 테스트해보고 반응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사용해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피부과를 다니고 있는데 이 제품을 사용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왜냐면 피부과 다닐 때는 굉장히 피부가 예민해진 상태일 거 아니에요. 완전 막 압출을 하거나 다양한 피부 관리를 했을 때 그때는 조금 한 일주일 정도 한번 피부 관리를 끝내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뷰티 디바이스나 이렇게 스크럽 제품도 한번 같이 사용해도 될까요?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거 같은 경우는 피부에 좀 더 자극적일 수 있기 때문에 니드샷 사용할 때는 사용하지 않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아 니들 리프트 샷과 함께 사용하면 좋을 만한 제품도 한번 추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요 네 가지 부스팅 세럼입니다. 제가 이 다이아 니들 리프트 샷 쓰면서 이 제품들도 함께 테스트하면서 요 세럼 같은 경우는 피부 타입에 따라 골라 쓰기도 좋고 섞어 써도 너무너무 좋았던 제품인데요. 탱탱하고 촉촉한 피부를 원한다 하신 분들은 요 이클리모이 콜라겐 부스팅 세럼 추천드리고요. 굉장히 핑크빛이 도는 그런 세럼인데 촉촉하고 약간 광채가 뿜뿜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했던 네 가지 중 세럼 중에 원픽 중에 하나예요. 콜라겐 같은 경우는 광채가 빡 살아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 많이 손이 가더라고요. 두 번째는 얼굴에 약간 기미 잡티가 고민이시면서 광채도 고민이다 하신 분들은 이클리모이 비타 부스팅 세럼입니다. 이거 같은 건 약간 비타 성분이 들어있어가지고 이렇게 옐로우빛이 돌아요. 이것도 비타민 기미 잡티도 케어되면서 광채도 예쁘게 뿜뿜할 수 있는 세럼이에요. 사용했을 때 피부가 굉장히 환하게 비타민처럼 광채를 올라오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요새 피부가 까매지면서 아까 콜라겐 제품과 비타 제품을 너무너무 잘 사용했던 제품 중에 하나예요. 강력한 보습을 주면서 트러블 진정에 효과적인 제품인데요. 이거는 이클리모이의 시카 부스팅 세럼입니다. 피부 트러블이 자주 올라오시거나 약간 진정이 필요하실 때는 예민해졌을 때 특히나 그때 사용하면 좋을 만한 제품입니다. 요거는 시카 이름 그대로 약간 그린빛이 도는 수분 광채 세럼이기도 해요. 전체적으로 다 수분감도 굉장히 좋으면서 시카 성분이다 보니까 좀 진정되면서 보습감이 있어서 요것도 피부 민감해졌을 때 사용해줘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마지막은 니드샷 하면은 빼놓을 수 없는 성분 중에 하나인데요. 이클리모이의 레티놀 부스팅 세럼입니다. 약간의 좁쌀이나 주름 개선의 효과를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요 레티놀 성분을 한번 사용해보신 걸 추천드립니다. 요건 약간 화이트 크림빛이 도는 그런 세럼이에요. 굉장히 수분감이 광채가 뿜뿜한 느낌이고 이거는 약간 좁쌀 케어나 아니면은 주름 개선에 약간 기능성 제품을 쓰고 싶다 하신 분들은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 컨디션에 따라 골라 쓰기도 하고 아 오늘은 섞어 써서 약간 비타민과 콜라겐 넣어줄 때도 있고 아니면 레티놀이랑 시카를 섞어 쓸 때도 있고 피부 고민에 따라 하나씩 골라 써가지고 다양하게 피부 컨디션에 맞출 수 있어가지고 더 컨디션이 피부가 좋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니드샷과 세럼을 사용한 다음에 다음날 중요한 일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크팩이나 부분 모델링팩을 해주시면요 진짜 효과가 극대화돼서 다음날 피부 컨디션이 업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방법들 한번 홈케어를 해주시면요 진짜 저처럼 약간 깐달걀 피부가 완성될 수 있습니다. 한번 요 루틴들 한번 사용해보시는 거 진짜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콜라겐에 좀 진심이기도 하고 비타 성분을 두 가지 섞어 쓰는 걸 굉장히 애용해서 확실히 피부톤이 맑아지면서 콜라겐이 빵빵 차오른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요 두 조합을 굉장히 잘 썼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비타 세럼과 콜라겐 세럼을 요 니드샷이 제품이 발라져 있기 때문에 흡수를 시켜주면요 살짝 따끈따끈 거리면서 흡수되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은 즉각적으로 수분도 채워지면서 피부가 맑아지는 게 느껴져가지고 저는 요새 피부톤이
여름이다 보니까 칙칙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콜라겐이 부족해질 때가 많잖아요. 열감도 많이 오르기 때문에 30대가 됐다 보니까 콜라겐이 부족하는 게 몸소 느껴지고 피부가 건조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 이렇게 비타민 제품과 콜라겐 제품을 섞어가지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고 있는데 이렇게 바르고 나면요. 진짜 피부에 광채가 장난이 아니에요. 보이세요? 이렇게 약간 물광주사 맞은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예쁘게 광채도 올라오면서 피부톤이 맑아 보여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조합을 잘 쓰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소개해드렸고 그리고 확실히 제가 이 니드샷 제품을 사용하기 전에는 제가 피부가 굉장히 푸석푸석해지고 피부결이 정돈이 잘 안 된 상태였어요. 컨디션이 별로 좋지 않고 약간 제품을 발라도 뱉어내는 느낌이 들고 뭔가 모공이 많이 늘어져 있는 상태였었는데 그 제품을 사용하면서 처음엔 일주일 정도는 이게 사용감이 뭔가 달라지나 피부 컨디션이 달라지나 그렇게 느껴지지 못했는데 이렇게 바르고 나서 다음 제품의 흡수율이 높아지게 느껴지면서 점점 피부의 광채가 일주일 간격으로 점점 광채가 살아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약간 물광 보톡스 효과처럼 피부 광채가 더 흡수율이 높아져서 그런지 피부결도 점점 예뻐 보이고 광채가 더욱더 살아나는 게 느껴져가지고 이건 진짜 꾸준히 사용하면 진짜 더욱더 피부 컨디션이 업될 수 있는 제품이기도 해가지고 요새 진짜 너무너무 잘 써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요즘 확실히 30대가 되다 보니까 기존 가지고 있던 수분 위주의 기초 제품만으로는 피부 광채를 표현하는 데가 그 한계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니슬샷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피부 광채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살아나는 게 느껴지니까 굳이 피부과나 피부 관리실 가지 않아도 되기도 하고 집에서도 이렇게 쉽게 관리할 수 있으면서 따로 귀찮게 뷰티 디바이스나 그런 제품들을 활용하지 않아도 쉽게 바르면서 그냥 가볍게 데일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오히려 피부 관리하는 데 있어서 너무 부담스럽지 않게 쉽게 관리할 수 있어서 더 손이 많이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니드샷 제품에 대해서 효과를 못 보셨던 분들이나 다른 제품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 하신 분들은 이 이클리모이 제품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진짜 추천드릴게요. 자세한 제품 정보는 더보기나 참고해주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엔 더욱더 매력적인 뷰티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안녕!